나리 식당입니다. 어, 그래, 세대. 아유, 우리 큰딸 퇴원했어. 아, 그럼 시간 있고 말고. 알았어. 내 점심 먹고 금방 갈게. 응. 아유, 장모님. 여쭤 보세요. 이쁘죠? 아유, 봄꽃이 다 피었어요. 아유, 이렇게 이쁜 꽃을 꽂고 오면 어떡해? 예? 아니, 애들이 막 장난을 치길래 제가 야단을 쳤더니, 벌이 무슨 애 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주워 왔죠. 장모님하고 집사람 좀 보라고요. 아유. 여기다, 여기다 꽂으면 되겠다. 보기 좋죠? 좋네. 여보, 아, 당신도 이거 좀 봐요. 아우, 이쁘네. 식당이 더 화려해졌네. 당신만큼 화날라고요. 당신이야말로 우리 나리 식당에 비치고 내 인생에 비치지요. 애미가 비치면 자넨 등잔인가? 그럼요, 장모님. 우리 명주 신랑도 자네처럼 그렇게 우리 명주를 위해 줄래 나온. 아유, 그냥 뭐 아니야. 그냥 능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어느 면으로 보나 저보다 100배 낫지요. 사람이야 자네가 진국이지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뭐가 그렇게 재밌나?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시장 나왔다가 잠깐 들렸네. 아저씨, 점심은요? 안 드셨으면 같이 해요. 아이고, 진작에 했지. 명자야, 일 힘들지 않냐? 힘들긴요. 늘 하는 일인데요, 뭐. 저 형님이 지어주신 보약 잘 챙겨 먹이고 있고요. 꼬리곰탕은 다른 식구는 입에도 안 대고 애미만 먹이고 있어요. 모든 음식은 같이 먹는 게 맛있는 법이지. 명태는 어떻게 하고 있나? 요즘 아주 삶과 바빠요.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건지 그냥 있는 대로 큰 소리 치고 다녀요. 마시고 싶으면 그냥 식당에서 마시면 되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올 건 뭐예요? 자네한테 따로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랬어. 저 주스 마십시다. 아, 쓴 커피 그게 무슨 맛이에요? 알았어. 여기 생과일 주스 두 잔이요. 아, 이게 뭐예요? 아, 이게 웬 금덩어리래요? 내가 갖고 있던 거야. 명주 결혼 예물 하는데 보탰어. 아니, 이게 도대체 몇 냥이에요? 사실은 내가 우리 명자 결혼할 때 주려고 젊어서부터 반지깨인가 뭔가가 그거 들어서 모은 거야. 근데 내가 너무 늦게 만나서 명자한테는 줄 기회가 없었잖아. 마침 잘 됐네. 이걸 이렇게 제대로 쓸 날이 오다니 내 마음이 좋구만. 아, 그럼 명자를 줘야지. 명주를 주면 어떡해요. 내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도 명주한테 준 걸 알면 명자도 좋아할 거야. 아유, 세상에. 저것도. 응? 어디? 세탁기는 왜요? 저 세탁기가 좀 낡았더라. 냉장고는 새 거던데. 언제 우리 집 세탁기까지 보셨어요? 아, 그거야. 그 지난번 초대받아 갔을 때 필요한 게 뭔가 하고 여기저기 슬쩍 둘러봤어. 그래도 세탁기도 아직 쓸만해요. 내가 손빨래를 잘 못하거든. 그러니까 최고로 성능 좋은 걸로 하자. 어? 이거 어때? 세탁, 삶음, 탈수, 건조.
란제리까지? 와, 이거 안 되는 게 없네. 이걸 받아도 되는가 모르겠다. 성의를 주신 건데 받으셔야죠. 이게 다 너한테로 돌아갈 거였어. 진작에 만났으면 말이다. 무슨 말씀이세요? 네 생각하면서 수년 동안 품팔아 모은 건데 너무 늦게 만나 주지도 못한 거지 뭐. 엄마, 명주한테 준다면 내가 받은 거나 다름없네요 뭐. 우리가 형편만 된다면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었는데 엄마가 대신 해주시니까 좋기만 하네요. 이게 형님이 눈물과 한숨으로 모은 금덩어리다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짠해서 그래. 어쨌든 큰 장모님 성의가 고맙네요.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장모님이랑 처제한테 얼굴이 다 서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노인네가 화수분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냐? 아, 뭐가 나오는데요? 아 지금까지 우리한테 손에 끼친 거 없잖아. 밥 한 끼 공짜로 안 먹었어. 어찌 됐든 뭘 보태도 보탰지. 뭐 뭐든 해주고 싶으신 거겠죠. 아, 그 마음이야 이해하지만은 양파 껍질 벗기도 하나씩 다 털어주고 완전히 빈 털털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나중에 더 늙고 병들면은 믿을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있는 쪽쪽 갖다 주는 건가? 나중에 늙고 병드시면은 뭐 저희들이 모셔야죠. 아무것도 안 갖다 주셔도 그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 그래 김서방 자네 어깨가 무겁네. 그러니 마음 독하게 먹고 한 푼이라도 아끼게. 제발 난 퍼줄 생각이랑 말고. 예 장모님. 엄마 근데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? 뭐 하면 좋겠어요? 아이고 냅둬라. 아니 무슨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큰소리 치지 않냐. 이거나 주지 뭐. 이거 갖고 국을 끓여 먹든 찜을 쪄 먹든 알아서 하겠지.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. 아 배고파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또 오셨어요? 여기 갈비 3인분 주세요. 소주도 한 병 주시고. 기다리세요. 활짝 피면 장관이겠어요. 여기 처음이야?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건 모든 저한테 처음이에요. 그래? 그럼 나도 처음이다. 선생님 거짓말은 티가 나요. 난 거짓말 같은 거 할 줄 몰라요.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? 명주야, 고맙다. 나한테 남은 시간에 길든 짧든 너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. 점점 유치해지신다니까.